이놈의 방차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도 없이 맨 엉엉 밭동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욕은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총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본 주제에 앞서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내일 12월 3일 내일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큰 수술은 아니라고 저를 안심을 놓게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20년 차입니다. 제가 45, 저희 남편은 65세. 내년이면 이제 66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늘려한 몸에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자궁근종 수술을 2009년 6월에 한국에 왔는데 2010년 8월에 자궁근종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한 30분만 수술한다고 했는데 한 30분 내지 1시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한 3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대란 걸 처음 들어가 보고 수술일 들어가기 전에 보호자 사인이 없으면 수술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호자 아무나 누구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른 사람이 제가 민영아빠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민영아빠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34평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아주 정말로 힘든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걸 저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 보호자로 좀 수술이라는 거 처음 하는데 무서운데 좀 와서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데 좀 와서 도와줄 수 있냐고 전화를 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와서 보호자 사인 해주시고 수술이 한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이 끝나는 내내 제 수술장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딱 떴을 때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딱 떴을 때 민영 아빠 눈앞에 있으니까 정말 고맙고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민영이하고 저한테는 민영 아빠가 유일한 보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무슨 혹이 발견됐는데 정향은 아니라니까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너무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틈틈이 기도를 하신다면 저희 남편 수술 좀 안전하게 끝날 수 있게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 빨리 완쾌돼서 한 3일 정도 입원을 한다는데 빨리 완쾌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주제에 앞서서 제가 짧게 그냥 저 혼자 그냥 속앓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라리 훌 오픈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 글을 받는 것이 저한테는 더 큰 에너지고 제가 그만큼 더 많이 버티고 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속상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동계훈련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동계훈련의 어떠한 군사작전훈련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군사작전이라는 게 너무 디테일한 이런 군사작전까지는 말씀드릴 거는 없고 동계훈련을 당시 제가 겪었던 동계훈련의 그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동계훈련, 야간훈련이 보름이 그렇게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상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정상훈련이 진행돼가지고 한 1월까지는 부대 안에서의 정상훈련, 뭐 고지훈련, 탈환훈련, 베리벨 훈련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근데 최종 한 2월 16일 지나서 아니면 2월 16일 전 그 시기는 이제 부대들 정하는 시기가 해마다 좀 다른데
그때에는 뭐가 진행되냐면 대규모 기동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대규모 기동훈련이 뭐가 중요하냐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물에 그러니까 군사명령 지시가 전달이 되는 그 군사 지시에 맞게끔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하는 훈련입니다. 기계화 군단이거든요. 8.15 훈련소 자체가. 그러니까 최대한 기동훈련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대들마다 자기 동계훈련, 그 자기 병정에 관련된 특성 훈련이 다 있습니다. 근데 동계훈련에 기동훈련을 겪었던 건 그때 처음이었고 그 기동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갑상선 중독증 완쾌가 됐죠. 완쾌가 된 다음에 결국 거기에 나는 참가를 했으니까 안 참가하면 그 안 되는 거였어요. 갑상선 중독증으로 그렇게 야간훈련 진행되지 일주일 만에 싹 쏘고 와가지고 한 1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조금 침상에서 조금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그래도 그 이 동계훈련이라는 게 내 부대 병사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 병사들 관리가 내가 못하게 되면 결국 다른 부대 지휘관들의 중대장이 직접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병사들이 고달프거든요.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만 내가 침상에서 조금 누워서 안정치료 한 다음에 1월 달부터는 진짜 내가 그냥 거진 다 관리하지 다시피 했습니다. 이만해서 내 병사들이 다른 지휘관들한테 구박받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게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그 열받고 어디 나가서 욕먹게 되면 야 멍청하게 어디 나가서 여기다 처먹고 들어와 이러고 욕하거든요. 내 새끼인 거예요. 결국은 내 병사들이. 내 병사들이 남의 지휘관 손에 가서 구박을 받는 것만큼 진짜 혈압 오르는 일이 없거든요. 그때는 정말 눈알이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애들은 거진 뭐 손성지 이러면서 어쩌라고 붙고 울 때도 많아요. 그럴 때면 거진 그냥 새끼 병아리 품는 어미닭 그런 마음인 거죠. 12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7일 날 내가 쓰러졌으니까 한 거진 한 20일 넘게끔 중대장 소나기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관리를 받는데 연락병이 가끔씩 와서 끌쩍끌쩍 우는 거예요. 왜 그래 이랬더니 구박받았다고. 손상이 누워있는데 병사들에게 정신 못 차리고 어? 그리고 있다고. 어쨌든 중대장이 그때 저 누워있는 동안에 중대 전체도 관리해야 되지 저희 소대도 관리해야 되지 하니까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월 달에 바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해 2월 달에 지금 기동훈련이 진행됐는데 2월 말경이 아마 우리 때는 2월 16일 지나서 그 말경이 진행된 걸 기억해요. 문제는 이 엄동설안이잖아요. 이 엄동설안이 뭐가 제일 문제냐. 우리는 말 자체로 기계학 기동보병입니다. 기계학 기동보병이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 장갑이 있어요. 장갑차가. 장갑 부대가 그때 당시 저희는 2대대가 장갑 부대였고 저희 5대대가 보병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전 훈련을 할 때 2대대하고 5대대 이 남성 대대인데 이 2대대하고 5대대가 함께 군사 작전 훈련을 한다고 항상 전호나 어디 훈련을 할 때마다 이 남자 부대하고 우리하고 같이 계속 묻어 다녀요. 근데 그런 부대들하고 우리가 협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대대 기동 장갑이 나갈 때 여성 보병 차량이 함께 나가는데 그 차량 이름을 그때 당시 저희는 이스즈라고 불렀습니다. 이스즈. 소련식 차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이스즈 차량에 이게 군용 트럭처럼 이게 품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맨 접지함만 있어요. 접지함에 의자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스즈 차량이 원래는 한 개 소대 하나씩 배분이 돼야 되는데 차 기름이 없다 나니까 차 그리고 수리 뭐 제대로 된 뭐 작동이 안 된다 뭐 어찌나 뭐 이런 구슬 때문에 한 개 소대에 한 차량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한 개 중에 한 차량밖에 배정이 못 됐다는 거예요. 전체 지금 저희 대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 중대가 세 개 중대인데 이 세 개 중대에 지금 차량이 아홉 대가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홉 대 중에 절반 차량 네 대밖에 못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세 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중대 하나씩 보냈지만 나머지 한 대 차량은 이제 대대 지휘본부나 그리고 이쪽에 박격포 소대나 다양한 다른 또 인력들이 지금 또 타는 차량으로 해가지고 그때 총 4대가 동원이 된 걸로 아는데 문제는 이 차량의 기름을 각 중대에서 자기네가 탈 차량의 기름은 휘발유는 니네가 구해와라 라고 지시를 떨군 겁니다. 그때 저도 탄광에 나가서 조금 구해왔고 정치도원 조금 나가서 구해왔고 중대장이 조금 나와서 구해왔고
저희 중대는 거진 이게 2소대장하고 3소대장이 3소대장은 이제 남포혁명학원 졸업한 금반 애기 같은 소대장이 와가지고 거진 거기에 뭘 안 맡겼어요. 2소대장은 너무 얌전띠이고 그러니까 중대장하고 내가 그저 쓱쓱거리면서 많이 다니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했거든요. 정치도는 좀 행방이 없고 저희 중대는 그렇게 지휘관이 5명인데 5명 중에 구실하는 게 저하고 중대장밖에 없었댔어요. 둘이 한경도 출신이라고 거진 그래서 추진하고 밀고 하는 데는 둘이 배짱이 맞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차량을 타고 지금 평상까지 저희한테 목적지가 그때는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를 저리 안 알려줍니다. 군사작전 할 때도 최종 목적지 저리 안 알려주고 중간중간에 어디까지 가면 다음 목적지를 알려줄 거다. 어디까지 가면 다음 목적지를 알려줄 거다. 이래서 그때 얼핏 중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대대 지휘에 가니까 모두 최종 목적지 알려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평상까지 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을 했죠. 기름을 얻어온 그 기름이 전날에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그 기름을 다 구해다가 우리가 운수소대에다 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운수소대 이 망할 놈들이 그 기름 절반을 빼먹고서는 거기다 또 물을 채워놓은 겁니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중대장 정치도나 뭐 다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당일날 우리 중대 앞에 차량이 오니까 차 타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다른 중대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목적지까지 가서 도는데 우리 차량은 가다가 섬 쪽에서 갑자기 스톱이 됩니다. 그 차가 왜 스톱이 됐나 했더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기름 갖다 줬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도적 맞췄다고. 밤에 잘 때 도적 맞췄대요. 그러니까 운수소대 안에 결국 그 안에 도적놈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운전수가 직접을 하고 도적 맞췄다고 말을 하는지 우리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서흥 그 군단 그 앞에까지 가야 이제 차량 밥 차량이 있는데 거기까지 점심시간까지 가야 이제 밥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차량에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가다가 섬 코앞에서 지금 우리가 스톱을 하다니까 중대장의 그 군단 그 마을 오기 거기에 들어가서 아는 인맥 통해서 휴가를로 얻어오는 동안에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는 차량에서 발동동 구름에 떠는 거예요. 결국은 길 가다가 한 옆에 지금 그 대도로 서흥으로 내려가는 쫙 그 긴 도로에서 우리가 차를 세워놓고 병사들이 발이 오니까 추운 날씨에 가만 서 있고 적지 않게 가만 서 있기만 해도 이제 발이 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발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내가 그 짓을 했어. 발장구 이렇게 춤춰가지고 야 발 오는 거 좀 녹여라. 그리고 손뼉 치기 하고 막 손 주물러 주기 하고 서로 벌 비벼 주기 하고 그거를 시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이게 군용차 하나 승용차 하나가 딱 서더니 야 너네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얼팔인다 오대대 삼중대입니다 이랬더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는 거예요. 차 기름 떨어져서 애들 지금 동상 올까봐 내려다가 지금 몸풀기 시킨다고 했더니 정신 없는 것들이 당장 제대로 안 올랐다! 이러면서 군단에서나 무릎부에서 이제 검열조가 내려오는데 검열조도 지나가서 보게 되면 니들 뭐가 자! 이러 그리고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지금 점심도 못 먹고 거기서 지금 또 동태짝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은 거기에서 간식 잠깐 풀었죠. 간식이라는 게 어떤 간식이냐면 중대 지잖아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식량을 좀 구해오게 합니다. 옥수수나 이런 콩 같은 걸 구해와가지고 그거를 가기 전에 민가에서 저를 닦아갖고 옵니다. 거기다 사카린이나 이런 거 살짝 쳐가지고 그래 닦아가지고 한 개 소대에서 대체로 한 3kg 내지 뭐 5kg 정도 강내 닭개를 이렇게 량을 만들게 되면 한 3kg 정도 한 개분대에 한 kg씩 그때 나눠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2kg 중에서 한 kg는 중대본부가 먹고 한 kg는 내가 여유를 감춰놨습니다. 항상 뭔가는 북한군은 뭔가는 할 때 그 자리에서 다 쓰면 안 돼요. 꼭 여유를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그 여유는 지금 그 차량에다가 내 배낭 앱 밑에다가 딱 깔아놓고 그거는 연락병이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킬로씩 나눠준 야 강해닭게라도 지금 당장 먹으면서 일단 몸풀기를 해라 라고 몸풀기를 시켰죠. 내 중대장이 헐레벌떡 지금 휘발유를 갖고 와가지고 휘발유 기름 엮고 다시 출발해서 밥차 있는 데까지 갔더니 이놈의 밥차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도 없이 맨
엉엉 밥덩이 있잖아요. 이 요만한 주먹밥을, 주먹밥도 옥수수 다섯 개 요런 주먹밥을 거기다 남겨놨는데 이게 밥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애들은 지금 몸이 얼대로 얼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밥이 아니라 국차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차를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고 이랬대. 국차는 진짜 다음 중대도 져야 돼서 밥은 남겨놓을 수 있지만 국은 못 남겨놨대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돼요. 그 밥을 일단 다 받았어요. 온 밥이라도 나중에 먹어야지 어떡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거기에서 비상 그 깔고 있었던 한 키로를 꺼내놨죠. 그리고 꺼내놓고 그걸 더 푼 걸로 그날 우린 정신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출발을 하고 가자니까 그 다음 연락통이 우리한테 왔는데 연락통이 와 게 너희는 목적지까지 가지 말고 다시 부대로 복귀해라. 이래가지고 그 엄박 가지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방열판에다가 내가 그거 넣고 그 다음 중대부에 가서 도움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다 된장 소금 조절해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밥을 이만한 통에다가 밥을 풀어놓고 그 엄밥을 넣고 거기다 물 넣고 불 떼게 만들었죠. 애들 엄마 빨리 녹여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다 밥 넣고 국 넣고 그대로 완전히 죽을 만들어놨어요. 통째로. 그러니까 엄밥을 녹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죽을 우리는 한 부대 복귀된 뒤 한 6시쯤이야 겨우 그 죽을. 아침부터 애들 아침밥 먹은 다음에 점심 굶고 온 하루 종일 감내다 끓여다가 결국 작전 못 참가하고 돌아왔죠. 그게 동계훈련의 현실태입니다. 이런 부대들이 각 대대마다 한 개 중대는 다 발생이 됐어요. 우리 중대는, 우리 대대는 그때 당시 저희 중대가 유일하게 그게 발생이 됐고, 나중에 그 운수소대장이 올라가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수소대장 여단 올라가서 한 달 동안 똥구기 작업 했고, 그 담당 운전수하고 두 명이 올라가서 여단 올라가서 똥구기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북한의 동계훈련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말이 동계훈련이지, 실제 동계훈련 같지 않은 그러한 동태짝이나 되는 그런 현실태는 허다합니다. 다음 시간들에 제가 또 동계훈련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쭉!